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체 카톡방에서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대중 전 주필의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가. 제가 늘 우려하던 내용하고 뭐 이제는 비슷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핵심은 전혀 터치를 안 했지만 지금 김대중 주필 이야기는 이러다가는 보수 진영이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핵심은.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보수는 진영 싸움에서 지고 있다. 이제 알게 됐는지 진영 싸움에서 벌써 다 밀리고 있는 거죠. 전교조가 교육을 장악하며 오늘의 이념 전쟁이 잉태가 된 것이다. 보수파 너무 한가한 건 아닌가. 김대중 주필이 조금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건데 조갑재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뭐 훨씬 더 반대측을 이롭게 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인들은 본질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한 민족이라는 분석이 있다. 절반의 차는 옳은 이야기고 절반은 옳지 않은 이야기겠죠. 인간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좌파 친화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죠. 보수 개념을 이해하려면 지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성공을 거두는 것이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왜? 지적인 노동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본질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한 민족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런 김대중 주필의 이야기는 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사람이 본래 그렇게 좌파적 성향의 진화적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유전자 구조 자체가 현대인이 돼서 지금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다니지만 우리가 물려받은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유지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오랜 세월을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본능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 우파적인 그런 색채나 세계관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다음 보시게 되면은 문제는 이 극단적인 분열과 진영 싸움의 국면에서 좌파가 성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성세를 타고 있죠. 다 장악했으니까. 여론기관도 장악하고 40-50대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교조가 득세했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끝까지 김대중 주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의 글을 제가 비교적 자주 읽는 편이지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썼던 명칼럼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그 이후에는 일체 이 문제 좌파가 선거를 장악했다는 문제를 거론 안 하는 거죠. 보수 우파 정권의 누구도 우리 교육계에 심어져 있는 사상적 대립과 인연적 전쟁과 분열상의 씨앗을 바로 정교조가 교육계를 장악하면서 잉태했다는 것을 예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착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2000년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한참 중학교를 들어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전교조가 앞으로 한국사회 사상적 흐름을 어떻게 바뀔 건지. 30대는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하는 소위 생각이 앞으로 한국사회에 어떻게 암울함을 드리울지를 저는 내다보았던 거죠.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야기죠. 정교조뿐만 아니라 좌파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수 정권에 불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여론조성기관 자체가 이미 좌파 세력에 장악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 장악이 된 거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더 위력적인 것은 그들이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여러분들 그런 증거물을 제시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우파 인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어난 사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자신의 이익과 편견에 따라서 다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룰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그 비용을 한국 사람들이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김대중 주피가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런들 함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고 하니까 선거가 좌익들에 의해서 장악된 것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구화를 다 듣고 가겠다는 겁니다.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라를 골로 가도록 만들 건데 김대중 주필이 이렇게 화려하게 글을 쓰더라도 그러나 그 문제는 금기인 겁니다. 지금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이 진영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파악해서 할 것이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내년 총선의 문제는 심각하다. 내년 총선의 문제는 여론조작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을 여러분들 해결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겁니다. 총선의 시점이 너무 코앞에 다가왔다. 원론적인 방식으로 총선을 이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여러분들 지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대중 주필도 많이 늙었는지 한국의 대다수 언론계의 침묵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소위 선거의 장악 그 상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볼 때마다 제 눈에는 다 뭡니까? 그냥 다 거짓말쟁이 위선자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뭐 신문을 또 내야 되니까 잡다한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걸 소개하지만 자기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올 상황 자기 자식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 상황들은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제 눈에. 보수 진영 설마 하지만 막다른 골목까지 갈 겁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아무도 그런 용기가 없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들 문제 뭐 이제 김대중 주필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크게 고통을 안 당하겠지만 뭐 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게 되면은 선거를 다시 여러분 공정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탄압을 받아서 다 없어질 거고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운 좋게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마 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2016년까지 2026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업종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널이 어려움을 겪겠죠. 이렇게 뭐 좀 모든 것을 다 제야 전문가가 노력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밝혀줘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은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거죠. 대통령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실시된 선거를 조작을 하는 걸 이게 보여줘도 2024년 총선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모르죠. 뭐 하늘이 도와가지고 또 실수가 발생해가지고 뭐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을지. 예. 어쨌든 여러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